라면 먹어줄사람. 예, 네, 오늘은 술안주로 육회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예, 네,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온 한우입니다. 한우 꾸리살. 꾸리살인데 뭐 주는 부위에 따라서 뭐 설도 주는 데도 있고 예, 있는데 가격은 요 정도에서 한 10,000원입니다. 10,000원인데 냉동육을 구입하시면 더 저렴한데요. 예, 냉장육 한우 사시면 색깔이 조금 이제 구입한 지 한 3-4시간 돼가지고 약간 색이 바랬는데 원래는 구입하자마자 이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죠. 예, 이 정도면 뭐 그 육회 전문점 가시면은 한 3만원 이상 될 겁니다. 만들어 보는 건 간단합니다. 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저는 뭐 계량 같은 거 잘 안 하고요 감으로 합니다. 소금 넣고요 간장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많이 해먹다 보니까 대충 하면 감이 잡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참기름이 빠지면 안 되겠죠? 참기름은 많이 넣어주실수록 맛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느끼하죠?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 후추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같은 거 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고요. 이거 할 땐 그냥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. 이따가 고추장 넣고 버무려 주시면 고추장 육회가 되고요. 그다음에 참깨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좀 씹히는 맛도 괜찮은데 오늘은 그냥 고기 씹히는 맛이 먹고 싶어서 참깨는 안 넣고 그냥 잔만 조금 넣어봤습니다. 이게 아까 지금 제가 양념 대충 넣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. 좀 감으로 넣으실 때 조금 적게 넣으십시오. 조금 적게 넣으시고 조금씩 감 보시고 조금 아니다 싶으시면 조금씩만 더 넣으시면 되고요. 예. 어우, 손을 오늘 잡은 날이라고 그러는데 딱 손에 그 잡히는 그 감촉이 확실히 다르네요. 완전 싱싱한 거하고 좀 며칠 된 거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. 예. 양념 됐는데 때가 좋죠? 간도 딱 좋습니다. 별로 안 어렵죠? 예, 이제 물론 여기다가 배, 소주 넣으시는 분도 있고 계란 노른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치즈도 넣으시면 되는데 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을 먹어도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거든요. 고기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안 넣습니다. 네. 그냥 간단한 기본 양념만 넣으신 거고요. 오늘 같이 이렇게 고기 상태가 좋은 날에는 그냥 소금에다가 기름장만 찍어서 드셔도 맛있을 정도가 되고요. 그게 바로 뭐 육사심이죠, 뭐. 네. 별로 어렵지 않은 요리인데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밖에 나가서 육회 사 먹기 아깝습니다. 네. 뭐 광장시장의 뭐 자매집 요거랑 별 차이 안 납니다. 맛도요. 아사리 이게 났으면 낫지. 그거 저 바닥에 조금 이거 뭐야? 그 집가면 이거 한 7-8만원 될 겁니다. 진짜 야 7-8만원까지는 안 돼도 한 5-6만원? 양 무진장 적더라고요 요새. 네, 하여튼 집에서 한번 맛있게 특히 이제 정육점 가시다 보면 앞에다가 소 잡는 날 그렇게 나오는 날 있잖아요. 네, 그런 날 가서 육회 드시면 좋은데요. 오늘 진짜 한결 그 신선한 게 딱 느껴지네요. 아 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을 보여드리기만 하는 게 참 아까울 뿐인데 기회 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. 집에서 한번 맛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념하는 거 기본적인 양념만 하셔가지고요. 조금씩 하면은 고기 맛 잘 익힐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